한국 조선업계가 3천 척 이상의 황금 어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추진선이 다음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탄올 추진선 수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조선이 친환경 선박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단순한 수주 물량 경쟁은 점차 의미가 없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는 올해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요. 선박의 탄소 집약도 지수를 조사한 뒤 탄소 배출 효율 기준에 따라 A에서 2등급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D등급 선박은 3년 이내, E등급 선박은 1년 이내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항을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매년 엄격해지는데요. 올해 A에서 C등급이 매겨져도 탄소 감축 노력을 지속해야만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감 장치만으로 중장기적 대응이 힘들다고 판단한 선사들은 노후 선박 교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력이 높은 한국 조선사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가장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은 LNG 추진선입니다. 최근 조선사들이 잇따라 수주 인도하는 이중연료 추진선박이 대표적인데요. 전통적 선박 연료와 LNG뿐 아니라 LPG도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CLNG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항해하는 LNG 추진선은 총 876척이며 2030년까지 최대 4,000척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7, 8년간 3,000척 이상의 LNG 추진선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지난해에만 총 110척의 LNG 추진선 건조 계약을 따냈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수주분 44척 전체가 LNG 추진선이었습니다. LNG 추진선 발주만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선박 주문에서 인도까지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탄올 추진선인데요.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2021년 처음 발주된 이래 전세계 컨테이너선 발주량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컨테이너선 시장에는 중국이 많은 물량을 확보했으나 값비싼 친환경 추진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1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한국 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47척의 수주고를 올리는 등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유럽 지역 선사와 2조 5,264억 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해상 환경 규제 강화와 맞물려 값이 비싸도 탄소 배출이 적은 선박을 주문하는 선사가 크게 늘었다며 국내 조선사는 LNG와 메탄올의 뒤를 이을 차세대 친환경 선종으로 주목받는 수소전기 추진선 개발에도 이미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단순 수주 물량을 놓고 다투는 시대가 저물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수익성 중심 경영이 주를 이루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